CDR 청담 리. 저번 주에 블랙핑크 지수 눈썹을 반영구 눈썹으로 따라해 봤었는데요. 이어서 오늘은 블랙핑크 로제의 눈썹 따라하기 편입니다. 로제 씨처럼 머리가 밝고 얼굴이 살짝 갸름한 고객분을 모셨고요. 바로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아, 제가 눈썹 모양은 괜찮은데 끝부분이 조금 없는 편이에요. 숱도 막 나이 한 살씩 먹으면서 좀 빠져서 많이 아픈가요? 아, 하나도 안 아파요. 안 해보셨죠, 한 번도? 네, 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오늘 한번 느껴보시죠.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원하는 거는 눈썹이 좋은데 약간 귀를 더 길게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꼬리 쪽이 좀 더 길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관자놀이가 꺼진 편이라서. 맞아. 네, 눈썹 길이도 좀 짧은데 꺼지니까 더 짧아 보이더라고요. 얼굴이 약간 긴 듯해요. 머리도 좀 밝고. 그래서 블랙핑크의 로제 씨, 그분처럼 자연스러움은 일자지만 약간 기본형에 가깝게 조금 볼륨이 있어도 좋다. 오늘 나는 자기 눈썹을 다 살릴 거예요. 이렇게 두께감을. 타투하면 이런 느낌이 날 거다. 오케이? 네. 예뻐요. 느낌이 어떠세요? 그냥 아이브로우 그리는 느낌? 메이크업 하는 느낌? 네네. 내 아픈 게 하나도 없어요. 아프면 안 되지. 우리는 진하게 될까봐 자꾸 지워먹는데 다른 사람들은 본인이 지워질까봐 자꾸 더 한다. 떠보면 어떡해, 너무 진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가 좀 떨어져 있잖아요. 네. 그죠? 이게 항상 센터가 안 맞아. 떠보세요. 예쁘네. 본인이 여기는 잘랐나 봐요. 네. 각 있는 데는 잘라져 있어 보니까. 떠보세요. 네. 오케이. 이 부분이 살짝 키워지면서 일자 같이 되는 거거든. 아주 뭐 옛날 유행하는 막 그 이상한 답답한 일자 아니에요. 떠보세요. 여기 약간 헐럭헐럭까지 싹 잡아줬어. 네, 떠봐. 좋아. 저도. 배는 낮고 위에는 살짝 올라갔단 말이야. 그래서 얼굴이 더 길어 보이는 것도 있지. 말라 보이고 그런 거를 좀 완화시켜준다. 로제씨도 하나도 안 길어 보이지만 가만히 보면 눈썹을 좀 이렇게 약간 편안하게 일부러 편하게 좀 그린 게 있더라고 보니까. 그 친구도 조금 긴 듯해. 동그란 편은 아니야. 얼굴이 살짝 기신 분들은 좀 플랫하게 살짝 일자 느낌. 평평하게. 가로선을 좀 주면 얼굴이 좀 길어 보이지 않는 효과가 나요. 졸려? 이거 하면서 졸는 사람이 있거든. 아, 그래요? 이 중요한 작업을 하는데 너무 졸립대. 맞아, 안 아프고 편안하니까. 한 번도 안 아프니까 갈 것 같아요. 맨날 이런 걸 찍는데도 불구하고 오시면 안 아프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진짜 안 아픈데, 그치? 응, 진짜 안 아파. 이렇게 처음 하는 사람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 나는. 처음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망치고 고치는 거보다, 그쵸? 이렇게. 주변에 망친 분들 많이 보셨어요? 진짜 많아요. 진짜 엄청 많아요. 망쳐서 그걸 지우고 또 다시 받고. 난 그런 사람 많이 오잖아.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벌써요? 응. 짧잖아. 진짜 빠르다. 슬림원스 아이브로우는 15분이면 다 끝납니다. 어깨 괜찮아? 이제 로제가 되셨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진짜 너무 빠르고 안 아프고 너무 예뻐요, 모양이. 그러니까 저는 눈썹을 길게 그린다고 했었잖아요. 네. 추천을 해주신 대로 제 고집을 내려놓고 받았는데 이게 훨씬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한테 고집을 내려놓고 맡기시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블랙핑크 로제 눈썹 따라하기 편을 보셨고요. 로제 씨와 오늘의 주인공은 얼굴이 갸름해서 일자에 가까운 기본형의 눈썹이 잘 어울린다라는 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횡으로 끊어주면 긴 얼굴이 길어 보이지 않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이어서 2주일 뒤 눈썹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리터치 영상 같이 보시죠. 어느 정도 됐죠? 지금 딱 2주 됐어요. 2주. 네. 눈썹 한번 봐드릴게요. 네.
아무것도 안 하신 거죠? 네,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어떠셨어요? 지내보시면서? 일단은 가족들도 그냥 눈썹이 예뻐졌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눈썹 문신을 한지 전혀 모르더라고요. 이제 한 명도 못 알아본 제가 설명을 하고 다녔어요. 나 했는데 왜 못 알아보냐. 그러니까 진짜 예쁘고 자연스럽게 잘 됐대요. 그때 인터뷰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운동도 그날 바로 가서 했거든요. 술도 마시고 다 놀 거 다 놀았어요. 그럼 리터치 할 건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기본 틀을 너무 예쁘게 잡아주셔가지고 딱히 뭐 제가 여기를 더 해달라고 요구 드릴 건 없는데 혹시 처음 했을 때보다 조금 연해진 것 같아서 거기만 조금 네, 색을 보강. 조금 더 네네. 진하게 네, 보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들어가 보시죠. 네. 눈썹 숱이 기본적으로 받쳐주니까 저렇게 안 빠지고 2주가 지났는데도 너무 예뻐서 제가 이렇게 딱히 손댈 것도 없을 정도예요. 오늘은 좀 더 부드럽게 만드는 작업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처음 출발이 약간 높낮이가 다르시잖아요. 여기 조금 커트하고요. 이 부분에 색깔을 좀 더 부드러운 색깔 넣어서 양쪽의 높낮이를 더 잘 맞춰볼 거예요. 시작해볼게요. 약간 본인이 원했던 것처럼 길이감 살짝 만들어줬거든요. 눈썹을 그리고 잘랐잖아요. 그 위로 싹. 응? 예쁘게 넣었어요, 이 눈썹. 모양을 약간 길이를 좀 빼줬어요. 눈썹 아예 없는 분 오세요? 아, 많이 오죠. 약간 몸이 아프신 분들이 오시게 되면 이미 다 건강해지셨지만 그래도 나는 과정에서 되게 불편함이 있잖아요. 머리는 가발을 쓰시고 이제 눈썹은 저한테 오셔서 모양을 만들어서 나는 동안 그래도 편안함을 찾기 위해서 오시거든요. 그래도 예쁘게 되죠. 근데 눈썹이 없는 분 그리기가 다른 사람들은 되게 힘들 거예요. 이거 포지션이 없으니까. 근데 뭐 잘난 척 같지만 나는 잘 그려. 로제시하고 비슷할 수 있다 그런 건 약간 그 친구도 눈썹으로 자칫하면 길어 보일 수 있는 얼굴을 커버를 하셨더라고. 그래서 아연듯하잖아요, 그분도. 손님인 경우도 약간 긴 얼굴을 갖고 있어서 로제시처럼 약간 일자 비슷하지만 조금 끝에 가서 동그란 눈썹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추천을 해드렸어요. 분위기는 훨씬 더 부드러워질 거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모든 영상을 보셨고요. 오늘의 주인공은 로제 씨처럼 머리도 밝게 염색하셨고 눈썹도 밝게 염색한 상태에서 눈썹 문신을 하신 거라 갈색을 좀 넣어드렸는데요. 잘 빠지는 색상이다 보니 조금 더 주기적으로 다녀야 유지가 잘 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나한테 어울리는 눈썹을 찾고 싶다면, 그래서 오래 간직하고 싶다면 주저없이 연락 주시고요. 다음에도 더욱 좋은 뷰티 정보와 퀄리티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상큼한 하루 되세요.